맞다 아이가. 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학내 시위에 경찰을 투입해 학생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의 의사표현을 강제로 막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권리고 어떤 뭔가 학칙, 법률마저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학칙이 존재한다는 거가 조금 너무 분노스러웠고요. 너무 구시대적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좀 풀어주는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교육시설에서 정치활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지. 정치에 관련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공부가 우선 급한데 머리에 공부를 넣어야지 그 정치에 괜히 달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학생들을 경찰에 직접 신고했던 부경대 측은 학내 시설물 지침에 따른 거라는 입장. 하지만 대학에서 정치적 표현은 학문적 자유만큼이나 역사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공부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의 대상. 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학내에서 그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게 달갑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자유롭게 해줘야지. 자유롭게 학생들은 좀 마음 닥터놓고 말하게 자유롭게 해줘야지. 맞다 이거 그제? 역사적으로 대학생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장소였고 시위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자유적인 의견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대자보를 떼어내는 등 이른바 입틀막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